어제는 빙의 용법 중에서 결코 모모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 강조의 용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병렬의 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동사구를 병렬하는 데 쓰이는데요. 또한 한층 더 나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체 표현입니다. 주로 이음절 동사를 잇는 데 쓰이고요.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뒷절의 주어가 앞절과 같아서 생략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뒷절의 주어가 새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짧은 예문을 본다면, 请多多关注并支持。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두 글자, 두 글자 동사로 이어진 걸볼수 있겠고요. 좀긴 문장을 본다면, 국가 주석 시진핑 주치 召开 공조 조탄회 并 화별 중요 讲话.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과 관련된 좌담회를 주최해서 개최한 후에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주어에 쓰인 걸볼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이런 빙 용법은 다 문어체이기 때문에 오늘 예문은 모두 뉴스에서 뽑아봤습니다. 大家好,我是宋仲基. 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 喜爱我 이 부분과 珍爱我 이 부분을 병렬하는데 빙이 쓰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중기입니다. 송혜교와의 이혼 뉴스에 나온 문장입니다. 우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서요. 大家好，我是宋仲基。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大家好，我是宋仲基。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大家好，我是宋仲基。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大家好，我是宋仲基。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大家好，我是宋仲基。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大家好，我是宋仲基。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大家好，我是宋仲基。首先，很抱歉向喜爱我并珍爱我的各位传达了不好的消息。이효호 여사의 장례식 뉴스입니다. 朝鲜最高领导人 김정은 向 李继浩的遗属致艳寒并送花圈. 북한의 김정일 최고 지도자가 이희호 여사의 이属 유족에게 致艳寒 서한을 보냈고요. 并 또한 送花圈 화환을 선물했습니다. 致艳寒이라는 동사구와 송화圈이라는 동사구를 병렬하는 데 쓰였지요. 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向李继浩的遗属致艳寒并送花圈。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向李继浩的遗属致艳寒并送花圈。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向李继浩的遗属致艳寒并送花圈。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向李继浩的遗属致艳寒并送花圈。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向李继浩的遗属致艳寒并送花圈。트럼프가이란과의문제에서너무제멋대로 결정한다라는 뉴스입니다. 美国国会领导人敦促总统缓和局势，并要求在采取任何军事行动之前获得国会授权. 미국 국회의 지도자급 인사가 敦促, 재촉하다 혹은 촉구하다, 대통령에게 缓和局势, 국면을 완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요구했습니다. 그 어떠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受는 주다지요. 국회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얻어라 라고 하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했습니다. 行동은 행동이라고 그냥 해석하셔도 되고요. 문맥이 군사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작전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빙은 무엇무엇을 촉구했다 라는 것과 무엇무엇을 요구했다 라는 구를 병렬하지요. 주어는 같습니다. 美国国会领导人敦促总统缓和局势，并要求在采取任何军事行动之前获得国会授权。 美国国会领导人敦促总统缓和局势，并要求在采取任何军事行动之前获得国会授权。 美国国会领导人敦促总统缓和局势，并要求在采取任何军事行动之前获得国会授权。